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원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637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5일 오후 1시 27분이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펄어비스라는 종목 왜 주목해야 된다고 했느냐? 바로 1월, 2월부터 엄청난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저가 매수,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럴 때까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이제 게임 어떤 규제가 풀리면 이제 한한령 해제,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좋아지면 게임주들이 대세 상승을 받을 것인데, 바로 그 대세 상승에는 펄어비스가 있을 것이다.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새로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로 게임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뭐 이런 게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더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NC소프트, 뭐 넷마블 있지만 저는 펄어비스가 이제 코스닥을 책임지는 게임주의 대장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모았고 이 수급이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눌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확실한 종목들은,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반드시 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주가적으로 문제는 없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주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검은 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뭐 이제 뭐 하사신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복귀 이용자가 470%, 뭐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4배, 3배 가까이 어떤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자, 복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또한번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펄어비스가 중국으로 만약에 게임 진출이 된다면 저는 펄어비스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도 작년에 이제 조금 이 게임주들이 좀 약했어요. 그만큼 약한 만큼 저가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왔고, 이 저가에서 매집이 들어왔지만 이게 올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터지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수혜는 가져갈 수 있는 게임주의 대세 상승장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뭐 화웨이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과의 굉장히 좋은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자, 펄어비스는 게임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펄어비스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18만 원일 때 제가 이제 HLB 영상에서도 좀 자랑을 했어요. 제가 뭘 언제 찍었냐? 이거는 18만 원대에 찍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것도 있고, 자, 이 18만 원부터 지속적으로 저는 펄어비스를 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충분히 수급이 들어왔고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터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이제 삼각대가 수렴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갭이고, 다시 한번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뭐 차트적인 거는 사실은 수급의 그냥 한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이제 패턴이 보통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패턴도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뭐다 알지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엄청난 수급이 준비되고 있는 게 바로 펄어비스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남아 있고, 지금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 자체도 신규 이용자 증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수혜가 되는 이제 기사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수혜가 나오는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요. 자, 거기서부터 매물을 받아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호재의 반응을 안한 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기사를 또 내기도 해요. 자, 또 내기도 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아무 기사 없이 상승이 나오기도 하면서 다른 기사를 내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진행이 되니까 펄어비스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이제 중장기적인 홀딩 의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 연구소,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